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비가 오는 날, 봄비가 내리던 날, 빔을 내리러 가거든요. 뭐 많은 빔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온 날에는 지게발이 미끄러워서 빔 작업이라든가 철근 작업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빔을 내리게 되면은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런 날은 좀 피해줬으면 좋은데 뭐 또 일이 들어왔는데 안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게 됐습니다. 빔이 많진 않아요. 네 다발이니까 한 번에 뜨면 될 거예요. 한 번에 뜨면 되는데 지금 저 빔을 건물 안으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시야가 안 좋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요. 지금 비가 잠깐 그쳤기 때문에 그나마 낫죠. 지난번에도 비 오는 날 작업이 잡혔었는데 일하러 가니까 비가 그쳐갖고 조금 낫죠. 마찬가지로 역시나 비가 그쳤습니다. 물기가 아직 남아있어갖고 시야가 좋지가 않아요. 현재 빔이 실려 있는데 대각선은 실려 있거든요. 센터가 지금 앞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지게발이 저 화물차의 탑 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적재함 위쪽에서 발을 집어넣고 약간 빔을 다시 왼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이런 날은 굉장히 위험하죠. 빔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빔이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빔이 왼쪽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예. 미끄러워서 발만 움직이고 빔은 움직이질 않네요. 이게 또 평지 같으면은 그냥 뜨는 상태로 약간 기울었어도 움직이지만 않으면 내리면 되는데 현재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제가 들었을 때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면은 화물차가 탑이 망가지겠죠. 빔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떨어져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높이 들 수가 없어요. 땅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자, 정말 신중해야 돼요. 옆에서 막 떠들어도 실질적인 판단은 지게차 조종하시는 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최대한 안전하게 떠줘야 되죠. 조금 살짝 들어보면 알겠죠. 빔이 어느 쪽으로 밀리는지. 이미 뭐 네 다발인데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 빔이 센터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땅도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이런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평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봤을 때는 뭐 그걸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근데 현재 상태가 기울어진 상태예요. 이 동영상의 한계라고 할까요? 3D 동영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울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자, 이때 움직이지 말고 화물차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차를 해주셔야 돼요. 아직도 센터가 조금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이 빔이 있는 근처에는. 비 오는 날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스케이트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빙판 위에서 빔과 철근 이런 것들은 비 오는 날은 정말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이제 받쳐주면 되겠죠. 이제 사람이 가까이 와도 되죠. 이 상태로 이거를 건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건물 안에 밀어 넣을 때 지금 왼쪽 부분에 뭐 파이프 같은 거 되시면 좋겠죠? 잘 밀려 들어가겠죠?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 밀어 넣어 줘야 되니까. 무작정 밀다가 저 안에는 지금 마감이 끝난 곳이거든요. 기존 창고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막 밀다가 이제 바닥이 또 기스가 나거나 파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내려가서 보고 왔고, 자 이제 화물차에 있는 조각빔 하나 마저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빔은 무엇에 쓸 것이냐? 이제 호이스트 설치하기 전에 호이스트 아시죠? 천정 크레인이요. 그 건물 안에 설치하는데 그거 이제 호이스트 설치할 빔이죠. 다음에 호이스트 작업할 때 지게차 부른다고 했는데 아마 작업이 끝났을 겁니다. 이제 작은 빔을 떠서 내려놓고 이곳에서 대충 던져놓고 장빔을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밀때 잘못 밀면은 지금 왼쪽에 문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이 빔이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붙여놨는데, 자, 이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은 4다발이죠. 지금 작은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으로 많이 붙어 있죠.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꺾여줘야 되죠. 예전에 이 건물 안에서 3단 지게차로 렉 위에다가 팔레트 집어넣고 이러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 같은 창고인데 지금 그곳은 이제 이사 가고 다른 분들이 이사 오셔서 지금 이제 호이스트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꽤 많이 오던 창고였는데 지금은 이사 가고 나서 처음 오는 거죠. 자, 이제 이 상태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 빔이 제 맘대로 조정이 되진 않아요. 잘안 됩니다. 왼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질 않아요. 자꾸 지게발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조심조심하면서 하는데, 자 이제 앞에 쪽에 끝에 보면은 건물이 오른쪽에 있어요. 창고가 창고 안에 사무실 그 건물이 있는데 요대로 밀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곳에 빔으로 타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빔의 각도를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움직이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빔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뭐 움직일지 몰라도 4개씩 움직일 순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조금 방향을 틀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그 왼쪽이 안에가 보이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 신호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대로 다시 한번 또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걸 밀어 넣고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은 저 건물 중앙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간 그 입구에 지금 사람이 서 있는 부분에 파이프가 또 기둥이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게차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왼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밀어줄 수가 없단 얘기죠. 자, 이제 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노란 게 바닥에 보면은 정화조 뚜껑이 있어서 예전에 여기 작업할 때 저곳을 항상 피해서 했었는데 지금 어쩔 수가 없죠.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요. 저게 차도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게차 무게가 많이 나가서 되도록이면 안 밟는 게 좋죠. 어쩔 수 없이 밟고 올라갔어요. 이제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으면 작업은 끝날 것 같아요. 자, 들어갑니다. 최대한 들어갔는데 왼쪽에 또 문과 제 지게차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죠. 다시 각도 조금 더 바꿔주죠. 빔 하나 넣는 일이 뭐 어려운 일은 아닌데, 기존 건물에 파손이 안 되게 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빔을 왼쪽 건물 안에까지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빔을 오른쪽으로 틀고선 들어가면은 제가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정도만 넣어드려도 안에서 이제 간이 호이스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옮기면 되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밀어드렸습니다. 문이 닫힐 정도만 밀어주면 돼요. 됐죠? 여기서 이제 제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기둥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은 빔 하나. 작은 빔 하나 들여놔야죠. 자, 제가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들어갈 공간이 있나 없나. 들어가서 보는데 역시나 지게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빔 작업인데 아주 간단한 빔 작업이죠. 그러나 아무리 간단해도 한 번을 뜨든 열 번을 뜨든 그건 똑같습니다. 비 오는 날 조심해야 된다는 거. 비 오는 날 빔이나 철근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너무너무 미끄럽습니다. 그냥 평상시 때도 장빔을 뜨게 되면은 그 회전 같은 거 하게 되면 빔이 그 위에서 막 스케이트 타잖아요. 비 오는 날은 그거에 뭐두배세배 된다고 보면 되니까요. 비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는 이제 초겨울 같은 때 아침 새벽에 보면은 지게발이 살짝 얼어 있잖아요. 정말 미끄럽습니다. 빔 작업이나 그 철근의 위험성이죠. 자, 이제 이것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간단한 작업.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